안녕하십니까. 알폰소입니다. 오늘 경사 하양 쪽에 있는 대부 잠수교 옆 거목항 둔치로 흔히 하양전지 불리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식 명칭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일이 부르더군요. 여긴 경일대랑 호산대 쪽이 아닌 길 건너 기찻길 넘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자마자 대부 잠수교가 보이는데 건너기 전에 양편으로 코스모스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주 전 이 길 지날 땐 해바라기가 활짝 펴 있길래 오늘 영상이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새 해바라기는 다 지고 칸나무 입구에서 볼 수 있었답니다. 오른편으로 칸나가 그나마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왼편엔 종이 내만 날고 해바라기는 파장이라 그냥 괜한 느낌이라 그림이 보기 좋진 않습니다. 이제 본격 코스모스 영지바로 가볼까요? 여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산책하거나 사진 찍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편안한 마음으로 코스모스 감상해 볼까요? 코스모스 단지 바로 옆이 칸나꽃 단지라 두 꽃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칸나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지요. 이곳은 봄엔 유채꽃 단지로 유명한데 유채꽃과 흰보리가 보면 장관입니다. 여름엔 해바라기 칸나가 또한 장관, 지금처럼 가을이면 코스모스가 이 넓은 둔치를 가득 메웁니다. 최근까지도 이곳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사람이 별로 없이 산책엔 그만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그늘이 없어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이 코스모스 조성 사업은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들었다는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축 만들어 가라고 이리 조성했다고 하니 보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이 코스모스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장애인 휠체어나 유모차 다 편히 지내다닐 수 있는 길로 코스모스를 즐기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코스모스는 우리말 이름이 살살이 꽃이랍니다. 살살이란 가냘픔에서도 곱다란 말로 가늘고 약한 몸이 실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하네요. 한들한들 바람결에 온몸을 흔들리다가 강풍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군무가 참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잠시 집사람에게 폰을 맡기니 또 날 찍고 그럽니다. 잠시 쉬질 못하겠네요. 찬찬히 코스모스 둘러봅니다. 이쁜 코스모스 보며 마음 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앞에 가는 이쁜 안악내 한번 꼬셔볼까요? 여보, 네, 손 하트 한번 날려봅니다. 코스모스는 멕시코가 원산지인데 더운 곳 식물들은 보통 꽃색이 강렬해 꽃색도 붉은색, 흰색,
그 중간식인 보는꽃색이 조종을 이룬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보고 강변 쪽으로 나오니 그 길엔 양쪽으로 카누나 단지가 조성, 또한 여긴 카누나가 장관을 이룹니다. 나오는 길에 마주한 이 카누나 꽃길이 너무 예뻐 한번 둘러보고 갑니다. 말라버린 카누나도 있지만 수많은 카누나 꽃 보니 저절로 두 팔이 펼쳐집니다. 영화 바카스탄 주인공처럼 두 팔 크게 벌려봅니다. 카누나 참 예쁘지요? 오늘은 하양류원지에서 꽃길만 걸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휠링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도 짬내 한번 나와 이리 꽃길 한번 걸어보시지. 마지막으로 오늘은 앙상 해바라기였지만 내년에는 이쁜 모습 담길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 뵙지요.